신혼여행 끝판왕 보라보라 섬을 떠난 크루즈는 타이티로 돌아가기 전 두 개의 비교적 큰 섬인 타아 섬과 모레아 섬을 들른다. 타아 섬은 우포루라고 불렸으며 보라보라 섬과 후아이네 섬 중간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작은 섬이다. 잘 보존된 자연에서는 프렌치 폴리네시아 바닐라 중 80%가 이곳에서 날 만큼 바닐라 향으로 가득한 섬이다. 섬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바닐라는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또 하나 세계적인 것이 진주다. 특히 몇몇 양식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흑진주들이 나고 있다. 비옥한 산과 계곡, 터키석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석호는 뭔가 마법적이고 시적으로 표현된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섬을 즐기는 동안 크루즈의 시간만은 다음 섬을 향해 간다. 초록 봉우리와 바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모레아 섬. 타이티 본섬에서 페리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굳이 크루즈가 필요 없는 섬이기도 하다. 밝고 푸른 라군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남쪽 바다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꿈꾸게 했다. 그래서인지 예술가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섬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끼고 예술을 창조했나 보다. 바람 따라 코끝에 내려앉는 비스커스 꽃 향기와 새들의 지저귐이 가득한 남국의 파라다이스 모레아 섬의 첫 인상은 푸른 바다 위로 높게 솟은 봉우리들로 시작된다. 고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8개의 장엄한 분화구가 날카롭게 솟아있고 그 아래로 초록의 깊고 무성한 계곡이 흘러내린다. 특히 산비탈의 날카로운 풍경은 마치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세워진 대성당 같은 위엄을 보여준다.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모레아 섬의 두 항만, 쿡스만과 오보노후만이 섬 북쪽으로 대칭되게 열려있는 모습은 성당의 첨탑 형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 산호초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라군의 조용한 수면과 따뜻한 무역풍 덕분에 폴리네시아 섬들 중에서도 해양 스포츠가 가장 발달되었다. 한나절 머뭄으로 이토록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온 크루즈는 유난히 활기차고 시끌벅적하다. 스태프와 승객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다. 강당에서는 이별 파티가 열리니 꼭 참석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파티와 만찬과 함께 크루즈는 열흘 전 처음 출발했던 곳, 타이티섬 파페에테에 돌아왔다. 수많은 크루즈와 요트가 떠있는 바다 위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깊어가는 저녁, 반짝이는 추억들도 함께 저물어간다.